보강된 상태를 보면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K9이 위치가 상당히 메지알 쪽으로 로프칼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보면 거의 전치부가 결합신되고 진지반은 완전히 꺼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22번째 라이브 서지리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0세의 남자분이시고요. 전신 건강은 아주 건강하지만 하악 전치부에 동요를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약간 확대되어서 있긴 하지만 전치부가 완전히 플로팅이 되어 있고요. 양쪽 K9도 상당히 치주 질환에 이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한 치료를 해달라고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구강내 상태를 보면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환면 상태에서 보시면 이 K9이 특히 33번 위치가 상당히 메지알 쪽으로 로프칼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앞쪽에서 보시면 거의 전치부가 이렇게 결합신되고 진지반은 완전히 꺼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리지의 디프레션도 보이시죠? 이렇게 K9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상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악에 10번대에 비션의 틈이 있어서 상악 덴처가 잘 맞지 않고 이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하악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악의 CT 상태로 보면 골의 양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골폭도 괜찮고 높이도 당연히 괜찮습니다만은 이 상태에서 이 전치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치부의 진지발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높이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GVR을 사용해서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또 이 거의 공간이 많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6전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공간에서 거의 8개의 치아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을 해보시고 라이브 서지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